대선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이 영남권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울산시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공항에서나 볼 수 있던 면세점이 울산 도심에 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불법 수렴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수렴동물 확인 표시지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수험생 예비 소집이 출신고등학교나 울산시 교육청에서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은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별다른 추위는 없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이번 주 일요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신공항 건설이 영남권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공감대를 표시한 가운데 울산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이영남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동남권 신공항. 하지만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치열한 유치전 속에 정부는 타당성이 적다며 지난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공항 건설이 대선을 앞두고 영남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25일 부산 선대위 출범식에서 입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이 표를 시킨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입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신공항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재추진에 공감하고 입지와 관련해 공정한 검토를 거쳐 공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과 대구는 백지화된 신공항을 원하는 곳에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며 대선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도 신공항의 입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되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 꾸준히 신공항을 주장해왔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다시 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좌절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지역 간 대결 구도 속에 최종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국제선 공항에서나 볼 수 있던 면세점이 울산 도심에도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한결 손쉬워져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최영문화제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참가 공연단은 물론 관람객 사이에서도 외국인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지난 90년대까지 한 해 만 명 정도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월드컵이 열린 2002년부터 크게 늘어나 지금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이나 쇼핑 시설이 부족한 울산은 여전히 스쳐가는 코스일 뿐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지금 그 관광에 대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쇼핑인데 이런 쇼핑 공간이 울산에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쇼핑하고 부산에서 돌아가시는. 관세청이 이 같은 관광 현실을 감안해 면세점을 둔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한 개씩의 면세점 설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으로 331제곱미터의 매장을 갖춰 다음 달 4일까지 관련 서류를 울산세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보세 화물 관리 능력도 평가 기준이어서 울산시는 면세점 설립 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시내 면세점이 허용된다 하면은 지역의 관광 소비 기반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선이 없는 울산의 경우 국내로 들어와 울산공항이나 KTX 울산역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승 관광객이 많았는데 이들 관광객들의 쇼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얼마 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목격자가 없어 자칫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뺑소니 사고였지만 차량 블랙박스와 CCTV가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74살 안모 할머니가 마트에서 폐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이 할머니는 지나가던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긴 지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어두운 저녁인데다 목격자도 없어 뺑소니 차량을 찾기 힘들었지만 경찰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뺑소니 사고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 블랙박스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용의 차량의 모습이 잡혔고 원룸 CCTV 등 무려 넉 대의 CCTV에 사고 전후 1분 동안 용의 차량의 동선이 그대로 찍히면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타이어 뒷바퀴의 안쪽 부분에서 트레드에서 지금 모발과 혈흔 일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할머니의 집 바로 앞인 데다 뺑소니 용의자 역시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동네 주민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확실하시고 좋은 분이셨어요. 나름 친했는데 50대 주부인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고의로 도주했는지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브라질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로 출국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에 건설된 브라질 공장은 현대차의 남미 지역 첫 번째 완성차 공장으로 착공 25개월 만인 모레 준공식이 열립니다. 울산 경영자협의회 제6대 회장에 남구 여천동 로텍 엔지니어링 황호인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황 회장은 초임사를 통해 회원사 간 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CEO 초청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사랑의 버디 기금을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 5일 열린 제2회 경남은행 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버디를 성공할 때마다 경남은행이 소정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의 봉사 모임인 사랑회가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 학생용 신발을 전달했습니다. 복지관은 전달받은 신발을 편부모 여중생들에게 선물로 전해줄 예정입니다. 미량 케이블카 대박 행진 속에 울산은 2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자 공영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을 고수하던 울산시의 입장 변화 분위기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량 케이블카 사업은 착공한 지 불과 2년 반 만인 지난 9월 22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량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향토 기업인 한국화이바가 200억 원을 투자하며 속전속결로 추진됐습니다. 반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울산시가 지난해 2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서 신불평원까지 3,622m의 노선을 정하고 민간 투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400억 원 안팎의 사업비를 투자할 회사가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역 주민들은 영남 알프스 산악관광의 주도권을 밀양에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울산시의 공영 개발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간 사업자에 의존하지 말고 울산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하루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개발 방식의 기존 입장에 울산시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페이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그리고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은 민간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뭐 현재도 이 같은 우리 시 방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희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 개발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향후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주군 상북면과 경북 청도군 운문면을 연결하는 운문령 터널 개설이
오는 201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운물령 터널은 산악지역의 고갯길을 길이 940m, 폭 11.5m의 터널로 연결하는 공사로 모두 2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운물령 터널이 준공되면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영남알프스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지법은 동구청이 봉대산 불다람쥐인 산불방화범 53살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동구에 4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와 직원들이 동원되고 방화범 검거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많은 예산이 지출된 만큼 김 씨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6년 동안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과 마골산 등지에 산불을 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입 수능시험 수험생 예비 소집이 오늘 오전 11시 출신 고등학교나 울산시 교육청에서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오늘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자신이 응시하는 선택 과목과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에서는 15,500명의 수험생이 내일 26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며 입실은 아침 8시 10분까지입니다. 8일 대입 수능시험 당일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울산시는 수험생 등교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수능 당일 승용차 유일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과 지도원을 집중 배치해 주변 교통을 정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3억 원을 적립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한 김복만 교육감이 현재까지 모두 1억 8천만 원의 월급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매달 평균 600만 원을 모아 모두 27회에 걸쳐 기금에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